누가복음 4장 13절 보겠습니다. 마귀는 항상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틈만 보이면 들어가려고 항상 여러분들 곁에 있어요. 우리 4장 13절 우리 윤입사님 읽어주세요. 예수님을 유혹한 다음에요. 안 먹히니까 얼마 동안 잠깐만 떠나는 거예요. 또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또 돌아와. 예수님도 그렇게 바싹 따라붙어가지고 멸망을 시키려고 했는데 민규리야. 민규리를 놔주겠어요? 아유. 쟤 죽이려고요. 365일 24시간 지키고 있어.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 에베소서 4장 27절로 다시 갑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이요. 313페이지 사느냐 죽느냐. 4장 13절이요. 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 전에 뭐라고 썼냐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자,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분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날 수 있지만 어때요? 그냥 5분 전으로 해서 다 털어야 돼, 털어야 돼. 안 그러면요. 욕 나오는 거야, 막. 욕 나오고, 막. 망치로 다 부셔버리고, 막. 어? 자, 분을, 이거를 가라앉히지 않으니까, 어때요? 27절에 마귀가 틈을 탑니다. 틈 타는 게 뭐예요? 들어와요, 들어와. 여러분들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틈은 뭐예요? 문에 구멍이 났어요. 틈이 있어. 어때요? 빛이 들어오고 바람이 들어와. 땜에 구멍이 났어. 물이 나와요. 물이. 들어온다니까. 자, 그러면은 마귀가 우리의 적이고 그리고 항상 우리 주변에 있다. 그럼 마귀의 주특기가 뭐냐? 마귀와 귀신의 주특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주특기가 뭐냐면 우리를 눌리게 하는 거예요. 누르는 건 뭐예요? 그 위에 탄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여러분들의 삶 전체를 지배하기 원해요. 자, 우리 사도행전 10장 38절이요. 사도행전 10장 38절 205페이지요. 사도행전 10장 38절 여러분들이 천국 가기 전까지 넘어지지 않도록 멸망당하지 않도록 마귀에 잡대지 않도록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숱하게 식구들이나 본인이 넘어진 상태에서 이 현상이 지금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라고 많은 사람들이 해법을 찾지 못하다가 제 유튜브 채널 영상을 보고 전화가 정말 많이 와요. 목사님, 와, 그랬군요. 제가 힘든 게 지금 10년 동안 이렇게 힘든 게 바로 그거였군요. 라고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저는 그들의 길잡이가 되기 원하고 그들이 정말 그 틈을 메꾸기 원하고 그들이 진짜 군사가 되기 원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0장 38절 우리 진국이 읽어줘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지금부터 하셨음에 저가 주로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예, 마귀의 마귀가 주로 쓰는 주특기가 뭐냐면 누르는 거예요. 누르는 게 뭐예요? 헬라어 원에 보면 지배하다요. 이게 마귀에게 지배당한 모든 자를 고쳤다 이거예요. 헬라어 원어에 압제하다, 지배하다. 그러니까 뭐예요? 완전히 내가 점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마귀의 특기가 뭐냐? 산 영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냥 다 지배하고 친구 되고 뭐 희정이 축사할 때 그러더라고요. 너희가 한 게 뭐 있어? 어? 내가 얘랑 함께하고 얘가 외로울 때 함께했고, 아이고 거짓말도 잘한다. 여러분 그런 말에는 속으면 안 돼. 최종 목적은 친해였는데 그건 맞아. 그러니까 사람이 분별을 할 줄 알아요. 분별을. 아, 귀신이 희정이라는 귀신이요. 희정이를 희정이가 외로울 때 도왔대요. 하여튼 얼마나 간사해요. 그죠? 지가 죽여놓고 지가 도왔대요. 그 축사 와중에도 희정이를 꿰고 있는가? 희정이를. 저는 그 생각까지 했어요. 야, 이 와중에도 희정이를 꿰고 있네. 희정이를 꼬드기고 있는 거야. 희정이의 마음을 꼬드기고 있는 거야. 그럼 어때요? 희정이가? 어? 얘가 날 도왔다고? 그치? 아, 그렇지, 그렇지. 아무도 안 도왔지. 그래. 어, 맞아, 맞아. 그럼 어때요? 축사가 안 돼요, 축사가. 근데 희정이가 계속 안에서, 희정이가 계속 내보내려고 하니까 이것들을 못 견디고 떠나는 거예요. 자. 우리 시편 139편 17절이요. 시편 139편 17절이요. 주님 말씀합니다. 무릎 지킬 만한 그 가운데 마음을 지키래. 왜냐하면 생명줄이 너희들 마음에 달려있다. 너희가 악을 택하면 너희들의 마음이 악으로 쏠리면 죽음이고, 어때요? 생명으로 쏠리면 생명길 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어디를 바라보냐에 따라서 우리는 사망과 생명길이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예배 시간에도 자꾸 뒷사람을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왜요? 말씀은 생명.